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보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현재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치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각 지역의 지도자들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이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를 세운 이 바울,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유대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자신의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그런 바리새인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신앙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나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 아마도 그 당시에 신앙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멀었을 때 그의 눈을 뜨여지게 할 때에도 그것을 주저했었던 그만큼 바울이 개종 마음을 바꿔 먹었다, 회심했다라고 했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면서
그리고 없었으면 하는, 없었으면 하는 아마 그런 존재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핍박자였으며 또한 당시에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쩌면은 자신의 그러한 지난 날의 모습을 15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의 모습,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은 아마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정말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이 바울은 어떤 자로 변해 있습니까? 소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그의 최후에는 또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시에 처음에는 이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후에는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에 믿는 자들이 바울을 처음에 바라볼 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그가 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지금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제한들과 그리고 제약들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한 어떤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사라졌으면, 다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그 후에 나를 참으심은 나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비록 없었으면, 아니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많은 일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리라 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눈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 그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다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눈은, 비록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Thank you coronavirus라고 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그동안 그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바쁘게 살았던 우리들이 멈춤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리고 또한 이 경고를 주었던 지구의 환경, 그러한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이 세계가 정말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구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또 기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링크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안의 눈을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믿음이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비록 그것이 당장의 어떤 변화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또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백성들이 끝까지 또 견주해야 될 삶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 또 답답함, 불안함, 여러 가지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이들, 내 가족들, 내 친척, 내 친구, 가까운 지인들, 어쩌면 지금 이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고 또한 그런 어려움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마음속에 또한 좌절하며 또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답답한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아픔을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한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그 사랑과 그러한 믿음에 대한 영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때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한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아픔과 고통,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또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